지난 시간에 이어서 숫자 5년간 뭐였죠? 회계는 5년간 보고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상황이고요. 다른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히 정한 서류가 없습니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서류고요. 회계 관련 서류, 집행 모든 서류는 5년 정도 보관해야 된다.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는 입자 등의 정보 요구했을 때 서류들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비용으로 이제 요구를 하죠. 그죠? 그러나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의사의 결정에 중요하고 공정을 해치는 경우에는 제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에 대해서 관리주체는 입자 등이 장부나 증빙 서류, 그 밖의 정보에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을 복수한 데는 응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현장은 지장이 초래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의 선정, 주택관리사업자 계약, 기타 한 거를 뭐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관리 주체에서는 두 주체는 아까 할수 있죠? 뭐를? 위탁 계약이나 사업자 계약을 하죠. 그죠?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게 있고 관리 주체에서 하는 경우가 나눠진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그 계약서를 1개월 이내에 어떻게 해당 단지에, 그다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기타 개인정보나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이라든가 관리주체하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약서는 1개월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부분에 대해서 회계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관리 주체에 납부해야 되고요. 사업 주체 기간에는 입주 예정자는 관리비 예치금을 누가 사업 주체에게 납부했죠. 그렇지만 그 후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아파트에서는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회계 프로그램. 잘 비춰서 잘안 나오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요 관리비 부과도 있고요. 검침도 있고 수납도 있고 회계 처리, 인사, 장기수령 관련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전산을 하고 있어요. 전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고 합격해서 합격 이수증을 받으시면 합격 증서를 받으시면 회계에 관련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 3개월만 지나면 다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회계 관련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총체적인 우리가 할수 있는 관리비 중에 하나죠. 모든 게 있다. 인건비, 그죠? 인건비. 인건비에는 급여, 제수당 뭐예요? 제수당, 소장님의 뭐 자격수당, 그렇죠? 자격수당, 상여금 아시죠?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식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일반 관리비로 평하하고 있죠. 이 급여가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죠. 자, 급여는 이제 보통 보면 최저임금으로 하죠.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몇 프로인지 아시죠? 그죠? 그 인상률만큼 현장에서는 인상합니다. 자, 두 번째, 제3호 비용.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비용, 그것이 뭐다? 일반 관리비다. 제3호 비용 중에서 사무용품, 도소인쇄비, 교통통신비, 직원 회계 담당자가 어디요? 은행 가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뭐요? 교통통신비. 그다음에 사무소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그죠?
이런 것들. 지세 공과비, 전기료, 그죠? 아파트에서 쓰는 전기료, 그다음에 통신료, 우편료, 관리비에 부과되는 세금 등도 지세 공과비 포함해서 이세 가지가 뭐다? 일반 관리비다. 일반 관리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따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일반 관리비는 또 있죠. 피복비, 직영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훈련 교육비. 우리가 아까 교육 받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방범 교육, 소방 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 교육 이런 교육들을 받죠. 이 교육 훈련비 관리사무소장님 뭐요? 관리사무소장님도 교육 받죠, 그죠? 장기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배치 교육, 그죠? 그다음에 보수 교육 이런 것들 받죠. 이 훈련비. 차량이 있는 단지가 있어요. 어떤 대단위 단지 뭐 2000세대 넘는 4000세대 단지는 그걸 이동하려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닌 경우도 있고 또 차가 뭐라죠? 그 덤프 차 이렇게 올라가는 차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단지도 제초 작업하면서 있습니다. 그런 단지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들 그 밖에 용품 비용 관리 용품 비용 회계 감사 비용도 일반 관리비에 포함된다. 아까 회계 감사비 얘기했죠? 회계 감사비 3분의 2 주민들이 대표결을 하면 안할 수도 있죠. 3분의 2 했을 때 이제 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결을 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 이게 회계 감사비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로 부과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부분 다 하죠. 그죠? 다 하죠. 자, 총소비. 용역시에는 뭐예요? 아까 용역 계약을 통해서 누가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관리 주체가 용역 계약을 하죠. 직영일 때는 청소원의 인건비, 그다음 피복비, 청소비에 대해서 직영시에는 포함되고요. 경비비. 경비 사업자에게 용역할 때는 용역 금액, 그죠? 용역 금액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직영할 때는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는 직접 지출할 때는 경비비로 지급하고요. 소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할 때 용역 금액하고 직영할 때 직영 금액하고 틀리죠. 용역 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에요. 확정된 금액. 계약서를 통해서 얼마? 1년 동안, 2년 동안, 뭐 3년 동안 이렇게 정해지죠. 그렇죠. 나머지는 실비정산이죠. 직영할 때는.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직영하는 단지가 거의 없어요. 다 용역하죠. 왜냐면 직원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 용역으로 갑니다.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소독 용역 다 용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장, 과장님, 경리, 회계 담당자, 그다음에 시설 직원 2명 이 정도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꾸려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청소, 경비, 소독은 다 외주 용역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도 용역하죠. 매월 1회 점검하기 때문에 승강기 용역 업체가 있고요. 직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원을 둬야 되는 그런 부담성이 있고요. 승강기에 대한 전기료는 공동으로 전기료에 포함되죠. 공동 전기료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용역으로 하죠. 용역으로 합니다. 난방비는 급탕비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급탕비는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 용수 비용이고요. 난방비는 난방비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를 난방비라 합니다. 그래서 유류비, 난방비 및 급탕 용수에서 급탕을 뺀 금액을 난방비라 하죠. 근데 이게 지역 난방이 있는 단지는 그렇고요. 지역 난방이나 이제 중앙 집중에는 급탕비 난방비가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단지 소장님들이 좀 꺼려하죠. 그죠? 왜냐면 민원이 가장 많죠.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왔다, 급탕비 많이 나왔다, 따뜻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 보일러가 있는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문제에서 전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지문으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수선 유지비죠.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하고 장기 수선비하고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자,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라? 수선 유지비다라고 하죠. 장기 수선 계획은 뭐요? 공용 부분인데 소유자가 내야 될 돈이죠. 장기 수선은 소유자 부분에 대한 공사는 장기 수선 충당비로 쓰고 나머지는 수선 유지비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뭐다? 수선 유지비다. 자, 두 번째,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수화기 충격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재방 검사비도 뭐다? 수선 유지비고요. 건축물의 안전 점검비도 뭐다? 수선 유지비로 갑니다. 수선 유지비. 재재난 예방에 대한 비용도 여기 이제 비용도 수선 유지비로 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 수선 계획에 제외된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대한 비용을 수선 유지비다라고 하죠. 장기선 계획은 별표 1에 따라 73개 항목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은 수선 유지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장기선 계획할 때 73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볼 텐데요. 그걸 제외한 거는 다 뭐다? 수선 유지비로 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탁수수료죠.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이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이죠. 월간 비용. 이게 위탁수수료죠. 주택관리업자와 위탁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정한 월간 비용을 위탁관리수수료라고 하죠. 월간 비용이 매월 얼마 집행되는 부분이 위탁관리수수료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거든요. 관리주체는 다음에 각호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에 공동주택 K아파트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해야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사항들은 이런 사항들을 다만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동별 게시판 예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관리비 등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장기수선 충당과 적립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자, 관리비는 아까 얘기한 일반 관리비, 청소비, 소독, 용역, 기타, 장기수선 유지비 이런 거 봤죠? 관리비에 대해서. 사용료는 왜요? 전기, 수도, 그죠? 가스, 이런 부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금액. 이건 별도로 이제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부과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분들한테 부과를 하죠. 그리고 그분들끼리 나중에 이사를 통해서 세입자라고 하면 정산을 받죠.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다?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뭐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결과를 기관에서 보고요. 단체에서 보고 타 단지에 소장님이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 보면서 우리 단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모든 돈은 공유 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월 말일 다음 달까지 우리 회계 담당자가 입력을 하죠. 자,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구분징수해야 돼요. 구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해야 됩니다. 관리비와 별도로. 뭐를? 장기수선 충당금을. 장기수선 충당금 기본적으로 누가 낸다? 소유자가 낸다.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실시비용도 소유자가 낸다. 안전진단 실시비용도. 네. 그래서 구분징수해야 됩니다. 관리비하고. 뭐, 용지가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장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장에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 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별도 장기수선 충당금 안전 진단 실시 비용 별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대통령으로 정한 사용료를 대행하죠. 그죠? 대행한. 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납 이런 것들을 그죠?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전기료는 뭐예요? 한전이겠죠, 한전. 수도료는 각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 가스 같은 각, 단지별로 도시가스 회사가 있겠죠. 지역난방 공사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직접 아파트에서 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주민들 대행을 하는 거죠.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행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행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이 좀 차액이 발생되죠. 납부하는 금액하고 주민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현장에 가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음 달에 다 차감해 주죠. 예, 여기서 납부하는 자하고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다 환불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 한다? 대행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대행한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게 납부할 수 있다. 누가? 관리 주체는.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하는 업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보험료, 운영비, 선거관리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납부자에 대행할 수, 요까지 대행할 수 있겠네요. 요거지. 요거는 이제 직접 정산하니까 상관없고,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요까지 대행을 저희가 하네요. 나머지는 직접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의 새로운 사용료에 대해서 대행하는 것까지 업무를 한다. 표현 중요한 지문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관리 주체는 주민 공동시설, 인양기는 거의 사라졌죠. 로프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이사할 때 쓰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물에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사가 들어오면 승강기를 이용하죠. 그럼 승강기를 이용하면 아주 사다리차로 이용하면 상관없겠지만 승강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승강기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따로 예를 들어서 102동 305호가 이사할 때 사다리가 아닌 승강기로 이용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음 달에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약으로 정하죠. 그 부분은 3만 원이든 5만 원 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죠.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이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 범위 내에서 부과 징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관리 주체가 보수가 필요한 누수가 발생됐어요. 어디에? 두 세대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그 해당 보수 비용을 따로 세대에 부과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 누수가 됐을 때 두 세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경우에는 직접 보수를 하고 직원들이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직접 보수 안 하고요. 업체에다 위탁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업체에서 하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보수하기는 너무 복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그것을 따로 이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하여 부과한 때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매월 공시하죠. 매월 알려드립니다. 공고를 합니다. 관리비가 얼마고 집행 금액이 얼마고 차액이 얼마고 입주자 대표 사용료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언제? 관리비 고지서 나갈 때 그 깨알같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한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대표 등에게,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 중, 그렇죠?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입주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여러 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왜? 은행별로 다 사람들 이용하는 은행이 틀리다 보니까 별도로 각각의 이제 은행 통장이 다 있겠죠. 보통, 뭐, 8개 내외로 다 가지고 있죠. 많은 데는 뭐 15개, 20개도 있는 단지도 있어요. 큰 단지는. 대부분 보면 한 10개 내외로 이제 운영하죠. 그렇지만 장기선 충당금은 뭐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예요?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뭐는? 장기선 충당금 별도의 계좌로 예치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충, 계획에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은 모든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직인 신고를 하죠? 직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든 통장, 10개의 통장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장기선 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장의 복수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 통장은 직인은 다 들어가야 되고 다만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은 회장님, 도장이 다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왜 회장 모든 통장에 회장님, 도장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도장을 가져라죠. 왜? 사업자가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아파트에서 통장을 만들, 개설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누가 있어?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도장이 들어갑니다. 원칙 법에서는 우리 소장님 직인이 들어가야 되죠. 직인.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선 충당금만큼은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공동시설, 골프장, 헬스장, 요가장, GX룸, 독서실 이런 것들이겠죠.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힘들어요. 싸워요. 이렇게 위탁하게 되면 뭐 그분들이 구분하죠. VIP, 부부 VIP, 일반 회원, 특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런 거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법상으로 그래야 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골프장, 그죠? 헬스장, GX룸, 요가장, 기타 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관리주체는 위탁하려면 다음에 각호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죠. 위탁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항목에 대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 의결하죠. 어떻게 위탁하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위탁하자라고 하면 주민들의 과반수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외에 관리주체 외에 구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아파트 좋은 시설이 있어요. 좋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인근 주민한테 오픈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용을 방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받으라는 거죠, 이용하면. 아파트 주민이 만 원을 받아요. 만원 받는데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헬스장에서는 5만 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주민들, 인근 주민한테 3만 원의 절충안이 아니라 그냥 영리 목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원 정도 받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면 아파트는 비영리, 그죠?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영리 사업자죠.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자. 공동주택법상 관리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관리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OX 찾는 거죠. 자,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비 예치금이 언제 들어가요? 최초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 관리 규약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기도 안 된다 그랬죠? 뭐야? 대통령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틀린 질문이죠.
맞네요, 바로. 자,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죠?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비 지침을 하죠.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 계약에 의해서 당해 공동주 공용부의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징수를 할수 있다. 이게 뭐예요? 관리비 예치금이죠. 자, 세 번째.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건 뭐예요? 관리비 예치금 얘기하는 거죠. 관리 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뭐예요? 반환해 줘야 되죠. 다만 상계를 해야죠.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적 충당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지문, 그죠? 다섯 번째, 사업 주체는 관리 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한 때에는 인계, 인수인계를 작성하여 관리비 예치금 명세서를 인계해야 한다. 그 중에 이제 관리비 예치금 명세서가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틀린 지문은 관리규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관리비 예치금은.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죠. 다음에 설명해 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공주법의 사항의 용어를 쓰시오. 자, 사업 주체 나오면 벌써 딱 나와야죠.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때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 체결하고 그죠? 징수할 수 있죠. 뭐를? 당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뭐라고?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거죠. 관리비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대략 현장에서는 한 34평 기준은 3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음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상 관리비 등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다. 각각 네모 가로 안에 들어간 순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뭐예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개시 몇 개월까지? 몇 개월까지? 1개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과 결산을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몇 개월까지 2개월 이내에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회의를 안할수 있다. 3개월에 그죠? 3개월이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회의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1개월, 2개월, 3개월입니다. 자, 공주법상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 선정하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선정하고 집행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장기수선 충당금 맞나요? 그리고 아, 여기는 뭐죠? 사업자 선정하는 거네요. 그냥 사업자 선정하는 거네요.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는 뭐예요? 하자보수 보증금 이거 하나 있었네요, 그죠? 하자보수 보증금 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죠? 장기선 충당금하고 정기 안전에 대한 거죠. 예,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사업자가 입주자 대표가 선임 사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뭐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거다. 장기선 충당금은 선정하고 관리 주체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기타는 관리 주체가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주법에 따른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는 모두 그렇죠. 네 가지가 있었죠. 회계 감사는 네 가지에서 한다 그랬죠. 네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재무제표 맞네요.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이익처분계산서, 계산서 포함해서 주석 있네요. 그죠? 기업,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9개월까지 받으셔야 되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인용 처분계산서, 주석, 이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죠. 자, 공제법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네, 가로 아래 숫자를 쓰시오. 뭐 이상은 공동체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0일까지 결산서, 장부 및그 증빙 서류에 대하여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몇 회? 1회 이상 받아야 된다. 그죠?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몇 분의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 있죠. 그게 3분의 2 이상, 그죠? 이상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그죠?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안 받아도 된다. 공제법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질문이 굉장히 길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며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몇 년간? 3년간에 되어 있는 5년이라 했죠. 5년간 보관하여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 시스템에 통하여 장부 및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네요. 5년이죠, 5년. 여기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관리비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뭐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임금 나오겠죠?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직인 후에 입주자 대표회장 임감을 복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할수 있죠? 그죠? 이것도 틀린 질문이네요. 그죠? 등록할 수 있다. 그죠? 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네요. 얘도 틀린 질문이고, 두 가지 틀린 질문이네요. 자, 세 번째, 여기가 3번, 그러면 3번이 되겠나요? 2번인가요? 2번. 자, 세 번째, 관리주체는 보수를 할 때, 그죠?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그죠? 누수를 포함해, 2세대 이상의 공동시설에 제공되는 것의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 입주자 등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질문 맞는 질문이죠. 그죠? 따로 보고 직접 보수하고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 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질문 아닌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관리 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네요. 자, 틀린 질문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1번과 2번. 자, 공제법상 관리 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관리비와 징수해야 하는 것. 관리비와 징수 구분한 게뭐 있었죠? 따로 해야 된 거. 뭐요? 진단비용하고 뭐예요? 장기간 충당금 이두 가지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력 디귿 하고, 빅. 아, 5번이 되겠네요. 관리 주체는 구분하죠. 뭐를? 장기간 충당금과 안전진단비용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죠. 예, 소유자 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 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들은 입주자 등이 내는 거지만, 장기간 충당금하고 안전진단비용은 소유자가 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 자, 공제법상 다음과 같은 관리비 세부 구성 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 그죠? 항목이 무엇인가? 자, 보시면 일반 관리비, 수선 유지비, 장기선 충당금, 청소비, 위탁 관리 수수료. 아, 요거죠, 여기. 아, 재무 재사무비, 제세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가 뭐예요? 일반 관리비네, 일반 관리비. 1번이네요. 1번. 그래서 문제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주간 더 고생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남은 기간,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지난주에 주택관리사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70% 이상이 1차를 합격한 상태에서 70% 이상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합격증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1차 특히 시설 개론 우리하고 연관됐던 시설 개론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시설 개론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택관리 실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1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